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을까요? 실상은 앞절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인자는 잃어버린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구절은 실상 한글 성경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신의 사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은 신의 사본을 따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점은 한 영혼, 한 양이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적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무찌르고 천하의 왕국을 만드시기를 기대했는데 길 잃은 양한 마리라니 겨우 한 사람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이 무색하게도 아주 당연하게 떳떳하게 한 마리 양을 구하시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양을 치는 자인데 그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찾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양을 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가정법입니다. 잃어버렸다면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할까요? 100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 무리를 이루는 숫자이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의 주인은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 즉 완전체를 맡기셨는데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완전함을 이룰 수 없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을 돌보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이 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99마리의 양은 누구이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00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인류를 번성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후에 하나님은 먼저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99으로 하고 이방인을
하나로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은 그저 비교법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매우 가치가 있고 우수하다고 여기고 이방인들을 아주 가치가 없고 개나 돼지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치가 99이고 이방인의 가치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처럼 밤이 맞도록 찾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상식적으로 목자들은 수많은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목동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주인은 목자의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99은 천사이고 하나는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듯하지만 타락한 천사, 즉 마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99은 결코 하늘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천사들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99을 산에 두고 갔다라고 마태는 기록했고 누가는 들에 두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짐승이 우글거리는 산 위에나 사막 외진 광야에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99마리는 역시 짐승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유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99을 산이나 외진 광야에 그냥 놔두었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99마리 양들은 모세율법과 장로들의 관습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 자신들을 가둬놓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99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관할할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은 스스로 모세율법과 유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99이라는 다수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율법을 좇고 행함으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스스로 죄인이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99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잃어버린 한 마리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찾고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엘르아자르, 즉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부자 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헌대를 아르며 부자의 발톱 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 창기들이고 그들은 고상하고 율법으로 다져진 유대인들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가치 없는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귀하고 고상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나 모세주의자들을 험지의 들판에 놔두고 죄로 허덕이며 구원자를 목마르게 찾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 전략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정말 교회를 망해 먹으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번듯하고 유력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고급 인력을 전도하여 교회 일꾼으로 삼으면 폼도 나고 소문이 잘 나서 의사, 박사, 검사 등 짱짱한 인물들이 교회 나와서 재정도 빵빵하게 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단의 전도 방식을 보면 장애인, 노숙자, 노인, 사람 구실 못하는 자들에게는 접근하지도 말라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고 길에 나가 포교 활동도 못 시키고 교회에서 부려먹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사회적으로 좀 있어 보이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대교회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왜 권력있고 힘 좀 꽤나 쓸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전도하지 않고 죄인들을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셨을까요? 진정한 영혼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의 영혼의 값과 한 마리 양의 영혼의 값을 비교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의 영혼의 값이 99마리보다 더 값지고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 찾으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만일 찾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의인 99보다 더 원하고 절실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상 99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모세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단지 이방인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행위에 매달리며 위선과 탐욕으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여서 그 죄인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더 기뻐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재물과 율법 행위, 금식, 기도 시간, 구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금도 은도 모든 것도 다 소유하시고 죄인이신데 인간들에게 알량한 금전이나 선행 혹은 자선 헌금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되돌려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식을 유괴당했다면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만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먹지도 자지도 일상의 즐거움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만일 자식을 잃어버리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나님의 아프고 애달픈 마음을 담은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며 그 마음을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게 귀하고 기다려졌는데 교회가 커져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 교인이 성도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목회자에게 많은 교인 99마리 양은 복이 아니라 저주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애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한 목회자는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실패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대인이 아니라 소인인가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초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찾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벨 한 사람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영혼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결코 가족 구원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쪽복음을 던지고 죽음을 당한 선교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나 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자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업화되는 것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길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온 들판을 헤매시면서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